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제평론가님께서는 항상 네. 이슈 분석하시면서 강세장 마인드를 꼭 가지고 대응하자는 그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네. 최근에 네. 증권주에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이걸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우호적이다 역시나 네. 네, 증권주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마 저보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체감적으로 먼저 아마 느꼈을 거다. 왜냐하면 개인 베이스 애들이 굉장히 증권주에 몰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한국거래소의 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코스피 증권 업종 지수가 3.54%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고점을 이제 넘어섰고요. 뭐 대표적으로 어제 그 한양증권 우선주 29.91% 이제 상승했었습니다. 또한 유한타 증권 우선주도 29.84% 이제 상승하면서 거의 뭐 상한가에 접근을 했었고요. 과 이런 어떤 소형주 중심뿐만 아니라 뭐 중대형주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유한타 증권, SK 증권, KTB 투자 증권, 또는 이베스트 투자 증권 이런 증권주들이 굉장히 많이 좀 올랐고요. 뭐 삼성증권도 한 1.95% 정도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1에서 5% 정도 올랐다. 그 중에서도 이제 소형주 증권 업종에서 소형 업체 중심으로는 어제 크게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동반 상승한 이유 역시나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아마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증권주마다 개별적인 이슈들이 호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네. 점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지난 3월 한 달 동안 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네네. 시장에서 이제 1분기 실적이 좋은 쪽으로 뭐 IT라든지 스판덱스, 임플란트 네. 뭐 등등등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네. 이건 뭐 예상했던 바고 그래서 뭐 어제 실적도 사실 삼성, LG전자 주목을 했던 건데 네네. 또 예상 밖의 실적 호전주가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 시즌 딱 접어들면서 증권주가 이제 실적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네. 어떨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아무래도 작년에 워낙 그 1분기 때 증권주들의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번 연도의 1분기가 이제 기저 효과로 인해서 아무래도 뭐 관심세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뭐 이런 관심세뿐만 아니라 1분기의 거래 대금도 굉장히 크게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자체는 증권주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금융정보 업체에 따르면 6개의 금융사의 어떤 그 순익 1분기의 순익 컨센서스를 한 1조 5천억 정도가 집계를 했거든요. 굉장히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전년 동기 대비로 본다고 하면 이 퍼센테지가 619%나 오른 수치고요. 지난 4분기, 그러니까 2020년도의 4분기 기준으로 보면 32% 정도 더 높은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컨센서스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업황도 1분기에도 더 좋았다. 당연히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적으로 좀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실적 전망 양호하게 나오고요. 또 특히 흑자 전환하는 기업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 뭐 연초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3000선을 돌파하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뭐 여러 업종들 뭐 자동차도 좋았고 그러면서 증권주 사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개인 투자자들 정말 많으실 텐데 그동안은 사실 또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네. 악재가 있었나요? 그렇죠.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부분이 상승 계속적으로 우리 증권 시장을 눌러왔었는데 역시나 금리가 상승한다 그러면은 뭐 은행주들은 좋겠죠. 근데 예. 네. 상대적으로 이제 금융주, 그러니까 증권주에 대한 소외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뭐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이슈들, 그다음에 금리가 언제 상승될까에 대한 관심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증권주가 좀 소외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모멘텀, 성장 모멘텀과 그다음에 이제는 펀더멘탈 자리가 이제는 괴리가 좀 커졌었는데 이게 좀 메꿔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펀더멘탈이 이제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는 개인 매수세대라든지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받고 있는. 1분기 코스피, 코스닥의 시장 합산 일평균 거래 대금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33조 3천억 정도 됐거든요. 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로 그 일평균 거래 대금이 늘고 있고요. 지난 4분기 대비로는 20% 증가된 수치이기 때문에 네.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 당연히 네. 이제 브로커리지의 이제 수수료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권주에 대한 순이익 전망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이런 거래 대금뿐만 아니라 증권사들이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눈에 띄고 있고요. 뭐 이데일리에서 한두 달 전에 보도를 했었던 뭐 세컨더리 투자, 증권사에서 엔젤 투자 다음으로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 그 다음에 투자하는 세컨더리 투자에도 또 관심을 가진다는 내용들 굉장히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증권주, 어제 많은 종목들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네. 앞으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일한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는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는데 거래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거래대금에 좀 줄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분기 평균적으로 보면 사상 최고치지만은 사실 거래대금으로 월로 따져버리면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코인 때문인가요? 글쎄요. 아무래도 그런 영향도 아무래도 좀 미칠 것 같아요. 워낙 그 코인 쪽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는데 일평균 거래 대금이 1월엔 42조 원 정도가 됐었는데 2월에는 32조, 그다음에 3월 같은 경우는 26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많은데 이제는 월로 따지면은 점점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좀 핵심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순 매수세도 여러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순매수세가 확실히 크게 줄고 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 22조 정도가 됐는데 2월에는 8조, 3월에는 6조 3천 원 정도로 순매수세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일평균 거래 대금도 점점 줄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들의 순매수세도 줄고 있고 거래도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분기에는 과연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호실적에 대한 기대, 이미 1분기에 지금 이미 다 선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추격 매수해야 될까? 2분기를 기대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퀘스천 마크,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하다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역기조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분기 지금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많은 받은 이유가 작년 1분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기조 효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작년 2분기에는 상대적으로 크게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증권주들이 크게 많이 뛰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역기조 효과가 이런 2분기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증권주에 대해서 추격 매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거래 대금이 최근 들어서 월간 기준으로 줄어들고 있는,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슈 관련주 브리핑 김나은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플랫폼주를 정말 잘 짚어줬어요. 어제 김나은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DNC 미디어, 그리고 대원 미디어 다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증권주 어떤 쪽으로 포인트를 잡아볼까요?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오늘 종목 돋보기 하는 시간입니다. 보통 금융주 하면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를 아우릅니다.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가 있는데요. 증권주 호실적 기대감에 최근 2거래 연속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은행주와 보험주는 연초부터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증권주부터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시장 지표 외에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회사가 앞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탑픽 종목으로 한국금융지주를 제시했습니다. 한국금융지주를 제시한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금융지주는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같은 증권업이 아닌 자회사들의 실적이 견조하기 때문인데요. 요즘처럼 주식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데 따른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는 평가입니다. 또 카카오뱅크가 하반기 상장을 앞두고 있죠. 그러면서 지분 가치가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목표 주가 11만 원 제시했습니다. 자, 이어서 차선호주로는 삼성증권 제시를 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이번 1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전년 대비 1,403%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순이익 증가율은 지난해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또 삼성증권은 배당률이 6.7% 정도 됩니다. 이는 배당 매력이 아주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금융투자가 업종 내 차선호주로 제시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은행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배당하면 은행주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올 들어 금융당국이 은행업계 배당 성향을 20%로 권고하는 방침을 내리면서 4대 금융지주사들의 배당 수익률이 지난해보단 줄긴 했는데요. 주가가 올 들어 20%가량 올랐고 금융지주들이 앞다퉈서 중간 배당 또 분기 배당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그러한 불만은 예상보다는 크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4대 금융사가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서
작년 주당 배당금을 이렇게 확정지었습니다. 하나금융투자가 1,850원으로 가장 많고요. KB금융이 1,770원, 신한지주가 1,500원, 우리금융지주가 상대적으로 장내허 360원으로 확정지었습니다. 또 배당뿐 아니라 어제 우리금융지주를 포함해서 몇몇 은행주들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앞으로 은행주들의 흐름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보험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예전보다는 조금 상승 속도가 둔화되면서 안정세에 접어들긴 했지만 이 국채 수익률이 증가를 하면서 보험주들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올 초부터 주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요즘 보험사 CEO들이 자사주 매입을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늘린다는 것은 책임 경영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고 또 자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자신 있게 내비친다는 점에서 주가 상승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주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금융주 정리해보셨습니다. 네, 금리 상승의 수혜주, 또 금리 인하의 수혜주, 금융주 전체적으로 확인해봤습니다. 간밤 미국장에서 금융주가 좋았기 때문에요. 또 우리 장의 오늘장 움직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뭐 금융주, 뭐 은행도 그렇고 증권도 그렇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눈에 띄어요. 사실 PR 같은 경우가 네네. 뭐 신한지주는 5배, 또 증권주도 뭐 한 자릿수 이렇게 네네. 나오더라고요. 어제 강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서 유한타 증권이 왜 또 이렇게 급등했을까? 왜 증권주는 우선주 위주로 급등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유한타 증권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미 아실 거예요. 이제는 뭐 시장에서 우리 금융그룹이 증권사 인수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제 잠재적인 이제 매물로 지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네. 투자자들이 이제 유한타 증권에 대한 관심사들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개별적으로 좀 더 본다 그러면은 이제 KTB 투자증권 계열사 KTB 네트워크가 네. 이제 토스죠. 예, 토스에 이제는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토스에 투자한 점도 부각이 되면서 또 증권업 종 중심으로 이제 개별 호재들이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이제 증권주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높아지고 있겠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증권주들이 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증권주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실적 대비의 주가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밸류에이션의 재평가 부분이 분명히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런 점들이 이제 증권주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이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증권주 M&A 모멘텀 있습니다. 유한타 증권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점, 그리고 또 IPO 이슈도 있고요. 그럼요. KTB 네. 네트워크가 이제 또 IPO를 네. 한다고 하죠. 네네. 예, 예,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토스에 투자한 점, 이런 증권사들이 또 투자를 잘하고 있다는 점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증권주의 강세에 불을 붙인 건 하나투자증권이라고 하는데 네네. 어떤 모멘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투자증권이 좀 판을 좀 깔았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업비트, 그다음에 주식 플랫폼 증권 플러스 이거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이미 다 아시죠? 코인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두나무가 이제 나스닥 네. 상장을 추진한다고 이제 밝혔거든요.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은 KTB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토스. 네. 그러니까 상장을 앞둔 게 이제 토스거든요. 그러니까 토스 KTB 네트워크도 네. IPO를 한다고 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예. 이런 IPO에 대한 관심사들이 많아요, IPO가. 예, 그래서 예. IPO에 대한 일본 2분기에서 2분기도 네. 계속적으로 이제는 이슈들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네. 계속적으로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IPO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모멘텀은 어제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 3월 회의록이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완화적인 기조 유지하겠다. 네. 계속적으로 자산 매입 꾸준히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네. 당연히 지금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역시나 이제는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제 바로 이제는 뉴욕 증시에서 반응을 했고 이러한 어쩌고 완화적인 추세, 그다음에 통화량의 증가, 그다음에 자산 매입 속도를 계속적으로 완화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미국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책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이슈에 그대로 이제는 묻혀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커플링, 동조화 효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증권주도 굉장히 성장 모멘텀은 역시나 이제 있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제가 이제 증권주 중에서, 그러니까 금융업 중에서도 이제 증권주에 대한 관심, 이런 점들은 오늘 좀 지목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가상화폐 1위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바로 14일에 나스닥에 직상장을 하는데요. 이에 따라 두나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한화 투자증권 모멘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투자하고 있는 지분 가치들 주목받고 있는 증권주에 대해서 오늘 분석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